로블록스. 자, 오늘 로블록스 친구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할 건데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 같나요, 김리아님? 정말 궁금했는데요. 저는 좀 더 귀여운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죠. 미호님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으로 변하든 사람은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나는 어딜 가서든 똑같은 마음으로 예쁜 모습일 거예요. 뭐라는 거야? 자, 오늘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모습은 3D잖아요. 오늘은 2D 모습으로 만화 캐릭터로 저희가 변신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변신하러 가볼까나? 출발! 뿅! 변신! 잉여맨! 여러분들 안녕? 나 2D 캐릭터가 된 것 같아. 이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여기 교실에 들어가 보자. 아니 안녕. 안녕. 애들아 안녕. 나 잉여맨이야. 찡긋. 반가 엠토리의 나는. 미호야, 너 진짜 똑같다 로블록스 캐릭터랑. 그럼 사람 마음이 중요한 거랑 내가 말했잖아. 마음이 똑같아. 미호야 안녕. 리아야, 너 왜 이렇게 바보같이 웃어? 어쨌든 오늘 가챠 세상에 왔는데 한번 구경해 볼까나? 좋아. 드르륵. 드르륵. 와, 뭐야? 뭔가 2D 같으면서도 뭐 그런 느낌이네. 우리 학교 최고 여자, 최고 미인 담요가 그때 교실문에 들어오는데. 드르륵. 얘들아, 안녕? 와. 저기 여맨아. 응. 너가 저번에 고백했던 거 미안. 나 사실 좋아하는 애 따로 있어. 뭐? 누군데? 쟤. 나라고 해. 너 떨어져야 돼. 떨어지고 말 거야. 너 이런 바보 같은 애를 좋아했던 거야? 이런 찐따 같은 애 말고 나랑 사귀자니까. 미안. 넌 저 사물함에 갇혀서 우는 법도 모르잖아. 아니, 저렇게 얼굴도 못생기고 이상하게 생기게 하고 돈도 없는 애를 왜 좋아하는 거야? 야, 너 뭐라 했어? 어머, 상남자의 모습 너무 멋있다. 야. 장난 같지? 미안해. 예. 장난 같냐고. 미안해. 예. 미안. 장난 같지? 미안해. 한번 봐준다. 야. 안 그러면 다음에 혼쭐 날 거야. 알았어, 리아야. 네가 그러면은 미호 가져. 리아야. 네 여자해, 리아야. 난 이만. 이게 아닌데. 미호랑 리아는 사귄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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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지? 운동장. 운동장? 강당. 강당이다. 와. 와, 진짜 신기하네. 뭐지? 무대를 보여줄 셈인가? 춤이라도 춰봐, 리아야. 강등도 왔는데. 잘 춘다. 와, 나 잘 춘다. 어떻게 춘 거야? 잘한다. 오늘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나와주세요. 애들아, 학생 여러분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죠. 날씨가 좋으니까 학교에서는 싸우지 말고. 아이고, 미호야, 우리는 오늘 학교 째고 PC방이나 갈래? 너무 좋지. 가자. 가지마 얘들아. 나는 누워하지 마. 선생님, 여기 자퇴할 거예요. 잘 가. 이게 뭐지? 뭐야? 저기가 나가는 곳이다. 제가 학생회장이 된 이유는 이 학교에 있는 남학생을 모두 꼬시기 위함입니다. 거기서 나갈 거야. 구독. 선생님,
저 여기 제가 마음이 조금 이상해요. 왜 그럴까요? 가슴이 계속 쿵쾅쿵쾅 뛰고 아 계속 이 녀석 그 사람만 보면 가슴이 계속 아, 떨려요. 내 생각인 그걸 이 녀석 설마 아, 내가 아니... 좋아하고 있었구나. 네? 선생님 제가 아이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쉽지만 선생님은 유부녀란다. 유부녀요? 유부남이겠지. 아이 선생님 진짜. 여자인 거 몰랐죠? 아니, 선생님 무슨 여자예요? 아 진짜 정말. 어? 아니 미호야 너 왜 여기에 있어? 보건소에? 나 다쳤거든. 어디 다쳤는데? 심장이 없어. 아니 심장이 없어. 내가 그러면 호라도 해줄까? 심장. 어 해줘. 그래, 호 해줄게. 아! 입냄새 나잖아! 그래. 이제 갈까? 딴 데 가볼까? 애들아? 이렇게 보건소인가 봐. 마음이 아픈 학생들이 오는 곳이지. 또 나가면 뭐가 있나? 또 반대편에 뭐 있다. 리아야 복도에서 뛰어다니면 선생님한테 혼나는 거 몰라? 여기 선생님 맞아. 없고 우리 이제 춤을 추면서 다녀. 부야. 저기 부야. 뭐 있어? 여기 뭐 있어? 어? 어? 아 여기 아니야? 여기? 이쪽이 맞는 거 같은데? 수영장? 풀? 수영장 같네? 오 수영장이다! 빠졌어 살려줘! 야 구해줄게! 어머 살려줘! 나 수영을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 아 리아야 빠져봐. 내가 아 이걸 어쩌지? 아 내 몸은 한 갠데 둘 중 한 명을 골라야 돼.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 어쩌지? 아 누구 구하지? 아 리아야! 내가 널 왜 구해야 되는지 말해봐! 아 왜냐면 난 널 사랑했으니까! 미호야 너는! 캐릭터가 이쁘니까. 알았어. 그럼 나 결정했어. 그래 그 사람을 구하는 거야. 간다. 풍덩. 아 나도 살렸다. 얘들아 나도 빠졌어. 살려줘. 여빈아 고마워. 얘들아 나도 빠졌어. 살려줘. 여빈아 이제 내가 우리 왜 구해야 되는지 말해봐. 그냥, 말해봐. 그냥 죽여. 그럼 잘 가. 아 수영장이네. 재밌다 여기 진짜 뭔가 수영장에 온 것 같은 기분이야. 좋아요. 아 어? 여기 교무실 있다 얘들아. 어 아니 왜 교무실이야 이거 교사 선생님실인데? 아 와 나 이런데 처음 와봐 학교 다니면서. 처음 와봐. 어 교장실 불려간 적 없어? 어 없는데. 너 교장실 불려가서 녹차 먹은 거야? 무슨 소리야 나 상 받고 그랬어. 아 상 받아서 교장실 갔구나. 나는 네가 무슨 막 애들 막 때리고 돈 뺏고 이래서 무슨 소리야 나 아니야 교장선생님과 1대1로 녹차 먹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오호. 무섭다 여기. 근데 나가자. 그래. 어? 여기 뭐지? 오 여기구나. 오 그러면 우리 학교 밖으로 나가보자. 땡땡이 쳐보자. 몰래 나가야 돼 얘들아. 어, 나가자. 뭐지? 오 뭐야 여긴? 학교 밖에 이런 게 있어. 무슨 게임 배경 같다. 응 어디 게임에서 따온 거거든. 그래 저쪽 성에 들어가 보자. 좋은 생각이야. 여기 뭐지? 집이구나. 어? 캣카페야 얘들아. 캣카페. 야 이 좋아 야 이 좋아. 어? 캣카페다. 카페다. 오. 여기 귀여운 고양이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오늘 귀여운 고양이 만나러 가볼까나? 저기 귀여운 고양이 있습니다. 저 따라오세요. 네. 나우. 얘야 고양이야? 네. 아우 빡쳐. 아 돈 버렸네 오늘. 아씨. 아 그래도 2층에는 귀여운 고양이가 있을 거야. 올라가 봐야지. 귀여운 고양이. 어 여기 없네. 아 저기요.
알바생이시죠? 여기 귀여운 고양이 있다고 하다가 찾아왔는데 귀여운 고양이가 안 보여서요. 아, 저 따라오세요. 귀여운 고양이 있습니다. 네. 귀여운 고양이. 여기 있습니다. 귀여운 고양이. 아우! 아우! 얼굴만 봐도 빡쳐! 아, 장사가 이래서 안 되는군요. 한 명이 없네. 캣카페에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이유가 있었구나. 나가야겠다. 또 볼 데가 있나? 이겸은 저기 마지막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뭐지? 아파트인가? 아파트네? 오, 아파트다. 오, 아파트네요. 이거 화장실도 있네? 화장, 어? 방이구나. 방도 있고요. 와, 방 진짜 실제 방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기 여보. 네. 이 아가 요즘 맨날 학교에서 늦게 오고 뭐 안 좋은 친구들과 노는 거 아니야? 다 당신 젊었을 때를 보는 것 같네요. 다 당신 닮아서 그래요. 야 김이야, 너 일로 와봐. 너, 너 한창 지금 공부할 나이인데 어? 맨날 그렇게 춤만 추고 다닐 거야?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네 나이가 지금 몇 살이야? 몇 개냐고? 어디가? 아이 진짜 말이 안 통하네. 리아 방 얼마나 어 더럽게 하고 하는지 보자. 어? 깨끗하네? 내 방이에요. 아, 아 여보 방이었어? 네, 왜?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ED 플레이어가 돼서 저희가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정말 귀엽고 깜찍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진 한번 찍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죠. 자 모두 서보세요. 찰칵찰칵하게. 자 간다. 하나 둘 찰칵. 리아야 웃어야지. 웃으라고요? 자 하나 둘 셋 찰칵. 찰칵. 자 어쨌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